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이 곧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당국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요.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원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수능 시험장인 여수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능 당일 현장 취재를 나온 게 올해로 3년째인데요. 매년 교문 앞은 수능 응원 열기로 뜨거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응원이 전면 금지되면서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입시 절차도 달라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손 소독을 하고 발열 체크를 해야지만 시험장에 입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온이 37.5도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2차 측정 장소에서 증상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장 입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수고등학교에는 오늘 먼 곳에서 온 손님이 도착했는데요. 바로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입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시험을 보다가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면은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수험장에 들어설 때 일단 발열 체크해가지고 이상 있으면은 수험장 내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고요. 시험 보다가도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곧바로 별도 시험실로 가고요. 증상이 심각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곧바로 119로 이송해서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교수님 그러면은 카메라 보시고 오늘 수험생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전남 수험생 여러분. 안전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 마련했습니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고요. 행운도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전남 수험생 수능 대박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지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오후 4시 반쯤 모든 시험을 끝마치게 되는데요.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에게 방역수칙을 지켜주고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시험장인 여수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